캐치온, 잉글리시제, 원더케이라, 스타필드, BTS, 러브유슬프, LF몰, 드림웍스, 코코. 저희가 작업할 때는 항상 허스키폭스 그럼 어떤 작업이 제일 잘했어? 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허스키폭스 디자이너 정기영, 이두희입니다. 처음에 뭐 기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디자이닝을 했는데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조금 더 새로움에 대한 갈구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만들면 어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이런 끊임없는 제안들로 저희가 시간을 많이 보내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국 회사로 돌아가고 또 같은 루틴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더 우리 스스로를 환경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뭔가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고 좀 진보적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동물의 야생성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 모토가 Stay Wild, Hold the New라고 해서 야생동물과 같은 치열함을 갖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래서 뭐 동물을 갖고 조금 아이디에이션을 시작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허스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허스키 폭스 어때? 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감이 괜찮았고, 도메인이 비어 있어서 거의 한 10분 만에 빠르게 정했었어요. 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BTS 같은 앨범을 끝내고 나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는데 저희가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브랜드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공간이나 다양한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어서 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뭔가 그런 배움에 있어서 되게 갈구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맥주 브랜드다. 이두희 대표님이랑 이제 맥주만 주장창 먹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고충까지도 들어줘야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림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뼛속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브랜드를 하는 가장 즐거운 이유이기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클라이언트한테는 어떤 회사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하면 이게 소비자들한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가 세상에 내보낸 디자인은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자라고 생각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의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로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간다면 어떤 경로로 찾아가야 되고, 어떤 게 멋있고 어떤 게 좋은지를 알아야. 어떤 분위기고 어떤 사람들이 올 거고, 이게 결국에는 브랜딩이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자기가 있는 그 영역 안에서도 브랜딩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다 다른 재밌는 발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감하면서 좀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브랜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어렵지 않게 느낄 거고, 브랜드를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바쳐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모든 브랜드들이 되게 소중하고 잘 성장하길 바라죠. 과거의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면 형태적으로 뭔가 특별하거나 새롭거나 그것만 했으면 되었던 것 같아요. 세상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맥락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생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맥락들을 기존에 있던 형태에 붙이는 거죠. 그렇게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서비스들과 브랜드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는 조금 더 변칙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진화된 프로세스를 해야 좀 진화된 브랜드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